안녕하세요.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 12호 태풍은 결국에는 그 LOW 상태였기 때문에 필리핀 기상청에서 LOW로 예상했죠. 그래서 지금 LPA 그 열대요란 상태로 있다 그냥 끝났습니다. 열대요란 그냥 low pressure area에서 열대요란 상태였죠. 거기서 이제 그 TD, tropical depression인 열대 저압부로 가진 못한 겁니다. 필리핀에 가긴 간 것이, 그러니까 가긴 갔지만 LPA인 열대요란 상태로 그냥 끝난 거, TD인 열대 저압 그 다음에 태풍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열대요란으로 그냥 태풍의 씨앗으로만 끝난 거죠. 원래 그탭그 저기 뭐죠? 그 필리핀 기상청에서도 LOW 상태를 봤죠. 그 트로피컬 사이클론 디벨롭먼 unlikely in 24 hours.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열대 저기압, 그러니까 TD 사이클론 더 트로피컬 사이클론 디벨롭먼트로 TD 이상으로 이게 발생할 것 같지 않다. 그냥 열대요란으로 끝나 LPA로 끝날 것 같다. 로 프레셔 에어를 끝날 것 같다고 LOW 예상했었죠. 이게 TD가 되려면은 해수면의 온도가 27도 이상이 또 돼야 되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뭐죠? 12호 태풍은 필리핀으로 갔던 것은 열대요란에서 그냥 끝났지만, 이게 지금 사우스 플로리다 쪽에, 미국 쪽에 또 우리가 그 엘사 있었지 않습니까? 엘사가 얼마 전에 제가 그때 방송했었죠. 그때 바베이도스라든지 뭐 카리브해 쪽으로 해가지고 멕시코 쪽도 막그 영상 제가 올렸었죠. 이 지금 엘사 이후에 또한 번의 그런 그 뭐죠? 태풍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. 예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, 카리브해 쪽이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폭풍 시스템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서 예보관이 얘기하기로 이번 주 말에 이제 사우스 플로리다 근처로 올 것이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요일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트로피컬 디프레션, 지금 이게 TD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열대 저압부, 지금 필리핀에 갔던 것은 열대 저압부가 안 됐죠. 왜냐면 해수면이 온도가 27도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연직 시절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. 근데 그래서 그냥 LPA인 로 프레셔 에어리어인 그냥 열대 요란 태풍의 씨앗으로만 끝난 겁니다. 발전을 못 하고요. 하지만 지금 보면 여기서는 지금 이그 트로피컬 이게 뭐죠? 트로피컬 디프레션인 TD 열대 저압부가 될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열대 저압부가 되면서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북상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북상에서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. 그 위치가 우리가 봤던 곡입니다. 그러니까 보시면은 항상 그 바베이도스라든지 보시면은 여기 카리브해 국가들을 통과하면서 여기 뭐 도미니카라든지 우리 또 보면 아이티 그쪽이었죠. 그렇게 통과하면서 이제 이제 사우스 플로리다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그 영향을 주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좀뭐뭐좀 비를 뿌리면서 또 많은 똑같은 엘사하고 똑같은 상황을 또 가지고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버진 아일랜드라든지 푸에르토리코 카리브해 쪽에 이쪽 지역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경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. 폭풍 경보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셔널 허리케인 센터, 이거 내셔널 허리케인 센터, 미국의 그 허리케인 폭풍 센터, 그 태풍 센터에 따르면은 이그 트로피컬 스톰,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열대 저압부의 폭풍을 얘기하는 겁니다. 폭풍을 얘기하는, 여기서 얘기하는 트로피컬 스톰은 이제 태풍 단계로 보고 있는 거죠. 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카리브해라든지 버진 아일랜드, 뭐 포레토리코 이쪽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고,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shorter than normal lead time, 그러니까 지금 그 태풍이 이 shorter than normal lead time, 그러니까 태풍이
평상시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리드타임 시간, 그런 시간보다 더, 그러니까 굉장히 태풍이 빠르게 만들어지는, 보통 우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대우란 LPA에서 TD, 열대성 저기압, 열대저압, 그 다음에 태풍 가는 요 시간이 있었습니다. 지금 얼마 전에도 8월, 어젠가 그제 그 태풍 12호가 필리핀에서 열대우란 LPA로 그냥 끝났습니다. 그렇죠? 이래서 이렇게 LPA에서 TD 열대저압부에서 태풍으로 가는 요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도 보통 태풍을 보면은 이제 뭐 지금 9호 태풍 루피시라든지 10호 태풍 미리네, 11호 태풍 니다 모두 다 처음에 저도 방송을 했고 여러 방송 포캐스팅을 하고 한할때 웨더 포캐스팅을 할때 우리가 뭐 97W 뭐 92W 그래서 이게 열대오라는 시작을 LPA이다. 그러면서 이 LOW인지 어떤 걸로 24시간 이내에 이게 사그러들 건지 아니면은 보면서 그걸 보죠.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보다가 이게 또 이제 TD 열대저압부로 발전할지, 그러면서 TD의 상태를 또 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수증기를 먹으면서 이게 또 태풍으로 최종적으로 바뀔지를 보는 거죠. 그런 시간이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shorter than normal time.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이그아 여기죠. 극동 카리브해라든지 버진 아일랜드, 푸에르토리코 쪽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사람들이 놀래겠죠. 갑자기 치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그 준비된 우리가 보통 태풍 우리도 지금 루핏이 일본하고 대한민국을 뭐 자꾸 지나갔지만 일본은 지금 치고 있죠. 아직도. 그런데 일본을 칠때 있어서 우리가 미리 이 태풍 예보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이거는 갑자기 친다는 얘기인 거죠.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.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빠르게 이제 이렇게 출현을 하는 그러한 엘사 이후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 태풍의 이름은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프레드, 그다음에 그레이스라고 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